할렐루야. 우리 같이 크게 두 손 들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부르십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한일서장 19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런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호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통치하거나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저주상파 민도 정천교단은 마귀의 앞잡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리에,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지배 안에 있는 적을 맞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마귀의 지배 안에 있는 저 문재인 정권, 저 선반비도 정교자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귀의 지배 안에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치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감옥에 보내야 되고 수상반민도청 이 정말 저들을 북한으로 쫓아내든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자기의 죄를 누구도 묻지 못하게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쓸모없습니다. 국민들이 들끓여서 문재인과 수사파 저들의 온갖 만행, 저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서 완전히 모두 다 저들을 감옥으로 보내야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에만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야 재인아, 나영석이야, 너 곧바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니? 야 재인아, 나영석이가 말한다. 야 빨리 총알에서 나와서 감옥에 들어가야지 자식아. 대한민국의 군부대를 해체시키고 안보를 파괴하며 한미동맹을 파괴시키려 하는 문제는 가처입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이요, 하나님 속한 우리가 저 마귀의 지배 안에 있는 저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